Hello everyone! We are Akdong Musician. And you're watching Bill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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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사랑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hey.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for you Sweet mentee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이고요 저는 오빠 19살 오빠 이찬혁 저는 동생인 16살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어쿠스틱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장르를 할 계획이고요. 주로 힐링하는 음악을 목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고 있죠.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덜 증명해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앨범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YG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줬고 또 든든한 지원이 돼주어서 정말 재밌게 저희 음악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빠는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사장님이 마음껏 하라고 이렇게 풀어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멋진 네, 배경과 장비를 작업실. 갖추고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로맨스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 거 아니 I'll be there 네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Give Love란 곡은 세 번째 타이틀로 대중분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정해주신 곡인데요 지금 200%라는 노래 후속곡으로 네 지금 노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덜 증명해 처음이야 이런 기본 멈추지 못하겠어 막 넘쳐 누가 잠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록곡 중에서 인공잔디라는 노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저는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잔디라는 노래는 가짜 잔디가 진짜 잔디에 비를 마시고 또 숨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근데 뭐랄까 잔디가 되어 곡을 쓴 건가요? 작사 작곡을 제가 하고 있고요 가짜 인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게 겉으론 좋아 보이고 뭐 부러워하지만 사실 나는 그렇지 않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0%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디엄 템포고 또 제가 부르기 딱 좋은 음역대와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는데 뭐 외국에서 또 200%라고? 200%이라고 커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 외국분들도 우리 노래를 듣고 커버하고 있어 와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아무래도 남매다 보니까 방금도 약간의 마찰이 있었어요 네 저희 오늘 라디오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두 곡 중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곡 각자 달라가지고 저는 인공잔디를 하고 싶었는데 수현이 가르마라는 곡을 하고 싶어서 네, 그거 가지고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제가 져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의 리더십과 또 말재주로 네, 제가 인공잔디로 하기로 하고 평소에 이렇게 많이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부딪히곤 해요 좋은 점은 이제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랄까 오빠가 곡을 만들거나 연습해야 될 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바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또 서로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뭐 곡을 만들면은 냉정하게 평가해 줄 수 있고
오빠도 제가 노래 부를 때 좀 별로다 싶은 부분은 바로 냉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끝이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슬슬 다가가도 될까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할까. 아직은 작업을 누군가 같이 하기에는 저의 경험이 너무 적고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우고 싶다? 누구에게 배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에픽하이의 탑러우 선배님, 그리고 뭐 JYP 선배님, JY Park 선배님, 선생님, 티처, 그리고 그리고 뭐 이적 선생님, 그런 아이유, 가사를 잘 쓰시고 다양한 음악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유 선배님과 한번 콜라보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에픽하이 타블로 선배님께서 저희 앨범에도 많이 초반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그랬지? 네, 그리고 우리 녹음하신 데도 직접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된다 이런 거를 팁 같은 것도 네. 알려주시고 팁 땡큐 해외 활동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만약에 해외에서도 반응이 좀 좋고 그러면은 그리고 사장님께서 뭐 가도 된다고 얘기하시면은 갈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해서 가고 싶어요. 그냥 아직 그 충분한 영어 실력이 안 돼서 곡을 만들기 뭐 하겠지만 작사만큼은 제 손으로 만들고 그걸 직접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그대로 두고 밤을 덮은 차 저희는 솔직히 저희의 음악이 한국에서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다양한 곳에서 저희 유튜브만 확인해봐도 네, 댓글이 다 영어더라고요. 물론 YG 팬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발표할 테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어 열심히 배워서 네.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guys. Love you, me too. So. 불끈 내가 세수하던 파란 바다 그 깊이 묻힌 옛 온기를 받아본다 Too late get it out 어른들 세상 주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어